토마토레터 브리핑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자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1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중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잡을 똑바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 일주기를 맞아 이란 각지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아미니는 지난해 16일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조사받던 중 의문사한 바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브렉시트 협정을 고쳐 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이후 재가입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 규모가 1622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4.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량은 8644톤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323.7% 늘었습니다. 녹색 금융과 ESG 경영을 강조해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을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은과 수은의 여신지원 중 석탄화력발전 지원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